요거를 그릴 건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여러분. 딱 봐도 와, 이거 어떻게 그려? 다들 그런 반응이셨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드로잉 걸. 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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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제가 그 형태 잡는 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게요. 형태를 잡을 때는 덩어리부터 생각해 주셔야 돼요. 덩어리. 자, 제가 이거 하나를 열어갖고 강아지 형태를 어떻게 잡는 거냐. 지금 강아지가 지금 몇 덩어리가 나뉘었는지 좀 볼까요? 강아지 머리 한 덩어리. 덩어리로 나눠보는 거예요, 강아지를. 한 덩어리. 귀에 덩어리 또 있죠? 귀도 크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귀한 덩어리. 또 양쪽 귀가 두 개니까 이것도 한 덩어리로 칠게요. 이렇게. 자, 바디 덩어리 하나 더 있고요. 몸통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다리가 하나 나오죠. 지금 보면은, 지금 크게 보면은 덩어리가 지금 머리 덩어리 하나, 귀 덩어리 둘, 양쪽에 있는 건 똑같은 걸로 칠게요. 똑같은 덩어리로. 몸통 덩어리 3개, 그 다음에 다리 덩어리 4개. 너무 쉽죠? 여러분. 지금 4개의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가 형태를 잡을 때 항상 아무리 복잡한 물건이나 아무리 복잡한 인체나 아무리 복잡한 그런 것들도 덩어리로 바꿔서 보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자, 처음에 머리 덩어리 하나 있다 그랬지?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똑같이 그릴 필요 없어요. 지금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나만의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귀 덩어리 하나 그려볼까요? 귀 덩어리 하나 있죠? 또 옆에도 귀 덩어리 하나 있죠? 형태가 여러분, 똑같이 그릴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몸통도 그려볼까? 몸통 이만큼 눈대중으로 그냥 그리세요. 눈대중으로. 다리 덩어리 하나 있다 그랬죠? 다리 고객님, 덩어리. 여신님 추천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겹쳐지는 선들 있죠? 여기만 지워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 겹쳐지는 선들만 그냥 지워버리면 나는 이 강아지의 형태를 잡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형태 다 잡았어. 아, 그리고 여기도 지워야죠. 여러분, 여기도 지워야 되겠죠? 여기도 지워야지. 그지? 자, 강아지 형태 다 잡았어. 주둥이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 다음에 주둥이가 위아래로 나뉘어. 이렇게 보시면은 위 주둥이 있고 아래 주둥이 있어. 이거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주둥이. 아까 덩어리 이만큼 있다 그랬죠? 뒤둥이 그려보고요. 이게 나누면 되죠? 코는 그려야 되겠죠? 코 이거는 덩어리 있고. 발자국님. 그리고 눈 있죠? 아, 끝났어.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겹쳐지는 부분만 지워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지워볼까? 여기를 좀 어색해 보이는 부분을 지워볼까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 강아지의 형태를 다 잡았어요. 다 잡은 거예요. 귀를 한번 칠해볼까 싶어요, 귀. 자, 영역을 표시해주고 갖고 옵니다. 그쵸? 또 여기도 영역을 표시해주고 그냥 갖고 와요. 굉장히 쉽죠? 여러분, 그 사진이랑 똑같이 할 필요 없습니다. 영역 선택하고 또 끌어다 붙여. 그쵸? 또 몸까지 끌어다 붙여볼까요? 영역을 드래그 해서 끌어다 붙여. 칠해줬죠? 그 다음에 눈도 좀 칠해볼까요? 눈은 블랙이니까. 눈 칠해줄게요. 눈 이렇게. 눈하고 코하고 칠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충분히 괜찮지만 액세서리를 달아주겠다. 그건 뭐냐? 눈에 빛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빛나는 부분이라든지, 코가 빛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죠? 여기다가 수염 자국도 이렇게 넣어주겠다. 그러니까 액세서리를 달아준다. 그런 거죠. 그리고 난 여기다가 이렇게 인중도 표현하고 싶어. 곱슬곱슬한 표현해주고 싶어요. 그냥 선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편하게. 되게 쉬워요. 펜으로 그냥 곱슬곱슬하게 몇번 그어주면 끝이야. 이 정도 해줬어요. 어때요? 그럴싸해졌죠, 아까보다. 갈색 목걸이, 개목걸이 하나 해볼까? 이렇게만 해줘도
근사한 일러스트가 완성됐어, 여러분. 여러분,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형태를 잡는 법에 대해서 좀 배웠죠. 이 복잡한 코카스파니엘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첫째, 덩어리로 나눠보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큰 덩어리부터 잡아본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눈에 빛나는 부분, 코에 어떤 점 같은 거, 귀에 어떤 그 웨이브 물결 같은 거, 개목걸이 같은 거, 이런 건 악세사리를 넣어줬죠. 모든 사물을 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그릴 수 있어요. 저는 강의식으로 간단하게 그린 거지만 여러분들 여기다가 모두 추가하고 저것도 추가하고 이러시면은 근사한 일러스트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끝!